완성된다는데요. 화장지 드레스가 다른 드레스보다 가벼워서 착용감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입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놀라운 드레스 또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거리를 뒤덮은 하얀 천의 정체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웨딩드레스인데요. 그 길이가 약 3km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웨딩드레스 구경 한번 하러 루마니아로 떠나볼까요? 북유럽의 진중, 드라큘라의 나라 루마니아입니다. 여기는 수도 부쿠레슈티고요. 저는 모닝와이드 통신한 이은정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긴 드레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궁금하시나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자, 세계 기네스북에도 오른 이 웨딩드레스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Bineînțeles, cu ajutorul doamnei Lavinia și doamnei Camelia, acest lucru s-a putut realiza și i-am doborât pe cei din Olanda. 100일 동안 제작했대요. 드레스가 길어도 너무 길어서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야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멋지긴 한데요. 이 드레스 입으면 신부 입장하는 데만 하루가 다 가겠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부가 온통 금으로 치장했는데요. 화려한데요. 네, 중국은 체면을 중시해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래요. 네. 결혼식에 웨딩카 역시 빠질 수 없겠죠. 엄마야. 길게 늘어선 리무진과 슈퍼카들 보니까 정말 억소리 나는 결혼식 답네요. 반면 영국에서는 단돈 1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700원으로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습니다. 이야, 과자값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집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식장 비용 안 들고요. 음식도 하객들이 직접 준비했거든요. 자, 신부 웨딩드레스 빌리는 데만 돈이 들었다고 하네요. 좋네요. 자, 이번에 간 곳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이곳은 언제 어디서든 결혼식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결혼식이 열리는데요. 길거리 곳곳에서 결혼하는 부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모닝와이드 포션 김영곤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결혼식에 줄에 붙어 축가까지 했더라고요. 네, 또 다른 곳에서는 영화 스타워즈 인물을 코스프레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악당 다스 베이더가 그의 특유한 독특한 목소리로 주례사를 낭독해줬네요. 아, 재밌네요. 슈퍼히어로 배트맨 역시 빠질 수가 없겠죠. 배트맨과 캐드먼으로 변신한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악당인 조커가 등장해서 방해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신랑 신부의 찰떡 호흡으로 악당들을 무찌르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다는 행복한 이야기. 영국엔 무시무시한 결혼식도 있습니다. 엄마야. 이 공포 영화 속 한 장면인가 했더니 공포를 좋아하는 부부가 준비한 일명 좀비 결혼식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인데 아름다운 신부가 보고 싶어요. 자, 이번엔 평범한 결혼식인가 했더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는 잠시 후 숨이 좀 많이 나셨어요. 결혼식장이 즐거운 파티장으로 변하는데요. 네, 올가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만의 즐거운 결혼식 올려보면 좋겠네요. 아, 신랑 춤 잘 추네요. 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네. 헤어져 있을수록 애틋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과 헤어진 분들을 위해서 경찰청 실종아동센터, 실종아동찾기센터와 모닝와이드에서요. 이분들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만난 엄마와 아들,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기도에 있는 한 미군 부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앤서니 매튜. 그의 한국 이름은 최영규입니다. Decided to join the army in 2009. I've been in for 4 years now, and I decided to come to Korea to look for my birth parents. It has me, my sister, I think she was taking the picture.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입양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